형님, 오늘 후식이랑 윽박이랑 상길이랑 우리 세 명이서 인간 vs 기계 미니포크리에 대결할 거야. 부식이랑 저 팀 먹고 삽지, 상길이가 운전. 아 형님, 부식이랑 나랑 땅을 진짜 잘 판다고 소문이 났거든요. 알죠? 부식이 다리 근육 봐요. 옛날에는 그냥 돼지였는데 지금은 근육 돼지가 됐어요. 내가 물어볼게. 아니 이걸로 하면 안 되고 교체를 해야 되는데. 아 교체를 해야 된다고? 형님 이거 아시는 분 좀 알려주세요 여러분들. 면했는데 고등학교 때도 까먹었어요. 바가지를 빼래. 야 부식아, 땅 파자. 엄마! 엄마 삽죠? 엄마 우린 파고 있자. 전화주세요 가르쳐줄게요 라고 하시는데 생판 모르는 형님이랑 영상통화합니다. 나 부식이랑 땅 파야지. 아 그래 통화 길게 해라. 좋다 좋다. 아, 야 쫙쫙 불어봐. 쫙쫙쫙. 오케이, 오케이, 그냥 오케이. 오 시원하다 야 시원하다. 더 불어. 아, 좋아. 아 시냅 돌 좀 내지 마. 땅이 다 빠지는 땅이야. 아 상길아 잠깐만 맛있게 먹고 하자. 아 뭐 먹을래? 중간 정화합니다. 야 이거 맞는 거냐? 아니 이 손잡이가 어디에요 이거? 왜? 우리 엄마가 준 거야. 지금 여기 오른쪽이 부식이랑 윽박이가 한 곳이고요. 여기 왼쪽이 상길이가 포크레인으로 한 거예요. 야 부식아, 이거 왜, 우리 왜 하지? 몰라 나도. 난 네가 불어서 하는 건데. 아 그럼 맞지. 야 상길아 우리 이거 왜 하지? 몰라. 여기 빨간색 호스가 경계선이에요. 경계선. 왔다. 너는 우리 부모님 결혼하시는데. 아 진짜? 가봐야겠다. 아 우리 엄마 남자친구. 아, 존나 힘드네. 인간은 기계에 지지 않습니다. 높은 산 깊은 곳. 여기가 포크레인, 그리고 여기 옆에가 인가. 아무리 해봐도 인간은 포크레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. 인간 vs 기계를 해보았는데요. 여기서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. 야 너 인간이야 기계야? 난 인간이지. 그지? 인간 승리. 아, 해보니까 어떠냐? 아 진짜 많은 걸 깨달은 것 같다. 뭘 깨달았냐? 버찌거리네. 저는요 공부해서 자격증을 따야겠다 생각을 했습니다. 상야 너는 뭘 느꼈냐? 힘들다. 아 돈벌기 힘들다. 방금 봤지. 현재 인간 vs 포크레인 편 다음 편에서 만나요. 안녕. 야 부식아 우리 앉아서 두공 좀 하자. 아 너무 힘들었다 진짜. 아 괜히 기계 그러니까 기계가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.